시황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을 이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관성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왼쪽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는 자그마치 6년 2,221일 동안의 자료입니다. 자, 비트코인 11월 14일 날 36,000달러.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근거 자료를 제공할게요. 자, 7개월 전입니다. 작년 2021년도 1월 16일인가요? 코스피가 최고 신고가를 갱신을 할 때,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매일 방송하면서 최고 꼭지 못 박아쳤다. 앞으로는 주식이 1년 내내 하락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이야기. 자, 내가 카페 전 회원들한테 1년 내내 주식 추천을 안한 이유. 이놈들아, 1년 내내 주식 시장이 하락장인데 뭘 추천을 해? 그게 제가 여기다가 카페에다가 글 썼어요. 1년 내내 주식 추천을 안한 이유. 1년 내내 하락장이다. 자, 얘기했던 거. 자, 그리고 7개월 전에 1년 내내 코스피 하락한다라고 했을 때내말 들어라 말이야. 얼마나 나한테 욕을 했냐. 자, 세월이 지나갔더니 여러분들 어떻게 됐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제 방송에서 1년 내내. 자, 이 영상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자, 코스피, 코스닥 시황 분석 정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코스피, 코스닥 글로벌 시황 분석 정보. 여기 모두 재생을 이렇게 눌러보시면은요. 눌러보시면, 1년 내내, 자, 작년서부터 시작을 해서 2021년도 5월 4일, 시황 분석을 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여기 전부 다 나옵니다. 세월이 지나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제 얘기가 틀림없이 맞았잖아요. 저는 제 예측이 단한 번도 틀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앞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듯이, 자, 2021년도부터 종합주가가 1년 내내 급락한다. 입이 닳도록 거론한 이유. 그 유명한 땡땡 프로 고정 애널리스트들 입이 있으면 답해라. 너희들이 사기꾼 아니면 실력이 없거나 둘중 하나에 하나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어요. 유튜브 방송 여러분들 똑바로 사람들 선택하고 방송 선택해서 봐라.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멀게 누가 만들었냐? 어느 날 갑자기 십만전자 이야기를 했고, 어느 날 갑자기 서학개미 운동 얘기했고, 동학개미 운동 얘기를 했고, 그걸 누가 만들었냐? 바로 언론들이 만들었다. 우리나라 기득권 세력들이 그런 언론 사들하고 힘, 이게 아싸뮤기 돼서, 자, 사람들을 현혹할 때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뭔가 큰 그림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슈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거를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멀게 만들고, 종합주가가 최고점을 찍을 때 1년 내내 여러분들한테 대한민국 우리 자식 같은 사람들, 그다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한테 패대기를 치고 앉아가지고 전부 다 1년 내내 팔아먹었다. 1년 반 동안, 지금 벌써 6월달 다가왔어요. 세월이 지나왔더니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안 틀렸습니까? 근데 나 같은 사람은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게 안타깝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도 최고 신고가 갱신할 때 무슨 소리냐? 36,000달러까지 하락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코스피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조건 1년 내내 하락할 것이다. 이제 하락장의 끝이 다가왔는가?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또 쏟고 싶으시면 땡땡 프로 열심히 들어가서 열심히 보십시오. 계속 사기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